안녕하세요. 이쪽만 들어도 돼. 막 완전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리프트 내려가서 여기서 일로 대자. 네, 일로 대자. 일단 뭐 노래를 일단은 괜찮아요. 노래는 그냥 안 쓰고 할게요. 안 쓰고 할게요. 사실 낮은 계열이 원래 앉아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 의자 같은 거를 앉은 채로 앉은 채로도 나올 수 없을까요? 앉아서 부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앉아서 올라오죠. 나 오빠 사쿠란보야 돼. 사쿠란보. 딱 이거 끝나면 빨리 가. 너 이거 끝나면 빨리 가래. 아니 힘드니까. 사쿠란보 한 거 보고 갈 거야. 일본 가서 빨리 주무세요. 피곤해 보이는데. 윈드메이크로 하면 뭐 못할 건 없어. 패션이요? 혹시 마이크를 누가 전달해 주신 분들 누구지? 아, 예, 있습니다. 똑같이 마이크를 주면 될 거예요. 아, 네. 맨 마지막에 힌트를 하기 전에 그 나 이거 하기 전에 프리시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마이크를 들고 나올 수 있어요. 테러마 그거 안전이 되고 우리가 들어와서 세팅하면 해주고. 완전 그러네. 아까 저 로즈골드로 했어요. 내가 이게 로즈골드. 이거 퍼펠골드 같은데. 줄였죠? 네네, 조금만. 그랬으니까 마이크 조금 이제 올려야 돼. 미안해, 조금 살려야 돼. 살짝 줄였을 때, 처음 줄였을 때 그 정도. 네네네. 다른 노래 네네.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우, 힘들어. 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효린 씨께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물어볼까? 이번 콘서트 때 성식을 안 하면 안 꼽는 찐빵이 될 것 같다. 아, 오빠 3일 동안 공연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사실 3일의 공연을 준비했던 그 시간들과 과정들이 오빠가 홀로서기를 시작하시고 나서 였기 때문에 더 힘들고 벅찼을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빠 우리 독립한 사람들끼리 화이팅 합시다. 오빠 힘내세요. 안녕. 화이팅. 그래서 빛으로 가득했던 내 삶에 너의 색을 가득 채워줘. 아아아 일부러인데 이거? 약간 그냥 스프레이 너무 뿌리가 젖은 거 아니야? 저거 밑줄을 대준 거 약간 흔들려도 되니까 내가 다 하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네네네. 네 땀 흘리는 속도하고 내려주지 않는 속도를 계산해야 돼. 자.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뭐 바램도 말을 못 하겠어? 안 돼, 콘서트는. 아니 바램은 얘기할 수 있잖아. 아, 할 수 있지. 희망상은 뭐야? 뮤직비디오 같은 딱 그 질감이 좋겠어. 있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명아 머리카락 떼줘야 돼. 빵! 테이프 하나. 빵은 뭐 빵! 이게 뭐하나 싶을 거야.
오랜만에 또 댄스 콘서트이기 때문에 좀 신날 수 있는 퍼포먼스적인 걸 좀 중점으로 두고 준비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새로운 앨범을 또 이번에 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앨범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네, 그런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네, 이번 콘서트의 관전 포인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계속 파워풀한 댄스곡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게 이번 콘서트의 관전 포인트, 열정, 피버입니다. 그래도 이번 앨범에서의 타이틀곡 하나를 가장 기대되는 곡으로 뽑고 싶습니다. 화이팅! 어? 오른쪽 아니었어?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빼볼까 그러면? 할 거면 이쪽이 날 것 같은데? 아, 그럼 양쪽으로 하는 건 좀 별로라는 거야? 그럼 다행이네요. 응. 마지막이니까 지금 평상시 때는 하라고 하다 안 해. 어디가 고정된 거지? 여기 다 이렇게 고정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잘 끝나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항상 뭐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콘서트여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콘서트뿐만 아니라 뭐 또 뮤지컬 공연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슈아 인사 한번 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